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컬러링 베이비 칠공주로 활동하다가 카이스트 졸업하고 현재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 중인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녔다는 저희 어머니의 증언이 있으신데 4살 때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어서 그러면 좀 꿈을 빨리 이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어머니가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따라간 오디션이 딱 그 칠공주를 선발하는 오디션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 좋게 관계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마지막 퍼즐 끼워넣는 자리로 제가 뽑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라 이렇게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재밌게 활동을 했었고 사실 당시에 뵀던 분들이 이제 제가 커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을 제가 봤던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옆 대기실을 쓰던 동방신기 오빠들이 이제 그냥 같이 놀아주는 매주 보는 오빠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니까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인지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친하게 지내둘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 좋은 추억이었고 이제 물론 힘든 점도 있었고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를 좀 다른 학생들처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의 어려움 같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재밌는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 사실 아역배우 때부터 방송활동을 오랫동안 한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니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3장씩만 풀어보자 하고 문제집을 던져줬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재밌게 풀어서 하루에 3장만 풀어야 되는데 자꾸 5장, 6장 이렇게 풀고 있고 엄마가 나중에는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는 저를 예체능 쪽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너무 저 혼자 재밌게 풀고 있으니까 이러다 공부한다는 거 아닌가 하고 좀 불안하셔서 나중에는 정확히 3장을 푸는지 체크하시고 그냥 뺏어버리셨어요. 나가서 놀라고.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보면 저를 보려고 막 5학년, 6학년 언니들이 교실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고 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게 어렸을 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식당을 가도 혹시 그 꼬마애 아니냐고 하면서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성인이 된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렸을 때는 좀 과도하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당시에 저로서는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서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그동안 이어왔었던 수학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과거를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한국의 입시를 따라가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그때 그래서 엄마랑 저랑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국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않는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찾아봤던 게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찾게 됐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 친구한테 점수로 지는 걸 못 이겨하는 타입이라 초등학교 때도 학교 시험 공부 같은 거는 전부 다 열심히 했었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거는 수학 과목이 좀 유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중간에 맥이 끊기는 거를 못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기탄수학 나와 시중에 나와 있는 시리즈를 다 풀겠다 생각을 해서 연산 시리즈랑 사고력 시리즈랑 전부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었고 그러면 좀 중학교 수학도 공부해볼까 해서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수학학원을 처음 등록을 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등록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서 못 가르쳐 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동네 학원을 그냥 계속 다니면서 그냥 재밌게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 싶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니까 또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배워보고 싶고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수학은 계속 잡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내신 공부법을, 제 공부법을 추천을 못하는 게, 저는 수학을 월등히 잘했기 때문에 학교 수학 시험을 공부하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한번 지나간 과목을 다시 쳐다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상, 수학하를 선행을 하고 수학원으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수학상하를 다시 볼걸 가정을 하고 선행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다시 볼 거면 왜 선행을 했느냐라고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고, 뭐 수학상을 3번 했니, 4번 했니, 이런 질문이 일상화돼 버린 세상이 돼 버리다 보니까 제 공부법을 학생들한테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시험 공부할 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한 번도 문제집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동나이 때 문제집을 펼쳐본 적이 없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학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다 보니까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에 저는 국어랑 사회랑 과학이랑 영어를 다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암기 과목들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번 배웠을 때 확실하게 이해해서 다시 안 쳐다볼 수 있게 됐던 게 공부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행학습의 목적 자체가 일단 전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처럼 흥미가 있어서 더 상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본인의 의지로 하는 선행학습은 정말 바람직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하고 싶은 만큼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두 번째 타입의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나중에 내신 공부를 할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공부를 할때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자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서 누적 학습이 가능한 친구라면 내신적인 입장으로도 사실 학생들한테 선행학습을 조금 추천을 하고 있는 편이죠. 당일날 해야 될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목록으로만 써놨어요. 근데 대신에 해야 될걸다 끝내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해야 될건 무조건 그 할당량은 다 채워야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대신에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에는 해야 될거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멀티가 정말 안 돼서 일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노는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고, 놀고 있을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거다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 효율을 바탕으로 일이나 공부를 하게 되고, 놀 때도 지금 놀때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내일 또 어차피 내일 일할 거고 내일 공부할 건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걸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게 많이 힘든 일인 건 알지만, 이게 오히려 뭔가 해야 될걸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거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너무 빨리 놀고 싶으니까 오히려 그 앞타임에 해야 될거 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더 빨리 놀고 싶고 더 빨리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좀 엄격해져야 되는 시기가 딱그 고등학교 생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의 현재 수준보다 본인의 목표나 그런 꿈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면 하고 싶은 걸 많이 참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본인의 수준을 확실하게 알아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쌓아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역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닿을 수 없는, 현재로서는 닿을 수 없는 목표와 현재로서는 되게 높은 꿈을 잡아놓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꿈이고 내가 나중에 노력하면 언젠가는 저길로 가겠지, 미래의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현재 아니라는 지금의 레벨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고등학생이나 수험생들을 보면 현재 본인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시간을 쏟아내도 그 목표를 달성할까 말까인데 지금 내가 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옥죄는 타입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기 자신 다시 돌아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한 다음에 좀 숨통이 트이면서 공부를 해야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무 진로가 이렇게 방송 쪽으로 갔다가 예체능 쪽으로 갔다가 영재학교로 가는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격변의 시기가 컸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나 그런 것들이 실현화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꿈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계기로 꿈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수많은 갈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정말 결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됐을 때 내가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전공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었고 대신에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거기에 사실 대학이라는 네임이 뒷받침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공부나 학벌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성실도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되게 거대한 꿈을 꾸고 거대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목표로 한 꿈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 최후방의 수단을 항상 마련을 해왔었고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 B로 가야겠다 근데 플랜 B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플랜 C로 가야지 해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플랜 F까지 짜두고 공부를 해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전략을 짤 때도 이 정도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이쪽을 파고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최후방 수단까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원했던 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다음 수단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